부동산 관련 기사인데요. 해운대구 아파트값 3주째 내리막이라고 합니다. 파리 대체 효과로 부산에서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표를 우선 보시면은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부산 평균 매매가가 0.1%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, 8월 21일 기준으로 보면은 0.02%로 상승세가 조금 꺾였습니다. 특히 해운대구나 연제구 같은 경우는 내림세로 돌아섰죠. 그리고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던 뭐 서구, 중구, 동래구도 뭐 절반 이하로 상승세가 꺾였네요.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계속 시행되니까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켜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매수자들한테는.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. 호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다. 라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영향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부동산 시장에 미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국제신문 권용희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